리서치면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그 같이 자랐죠. 어렸을 때부터 다 알았어요, 서로가. 네. 예, 그리고 효성, 삼성, LG가. LG. 그렇습니다. 예, 효성. 창업주들끼리 서로 그냥 알고 지낸, 어린 시절에도 알고 지냈다고요? 그렇죠. 이병철 회장의 야. 형과 효성. 창업자가 또 조웅재 회장과 또 친구였고 또 LG 창업자 구인회 회장과 또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또 고향 또 고향 친구로 그렇죠 같이 이제 그것도 신기하네. 조그만 마을에 같이 학교를 또 같이 다 같은 반이었어요. 거의 같은 반. 참 그것도 한국 재벌 형성사에서 희한한 경우죠. 신기하네요. 예, 그러니까 같은 그 지역에서 그렇게. 그래서 아마 그 제가 알기에는 그 초등학교에 그 남모도 심고 했답니다. 기념 세 명의 재벌 회장이 난 예, 그런 곳이라고. 겸 나무 심었어요. 나무 심었단 말이에요.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네. 오늘은 신과 함께 스페셜로 또 2프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근데 모시긴 제가 모셨죠. 네. 재벌 제가, 재벌 이야기 한다고 네? 해서 제가 MBC 와. 라디오 진행할 때 저희 고정 패널도 하셨고 또 유명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셨었죠. 그래서 전 시사 저널 편집국장을 지내셨던 소종섭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소종섭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입니다. 네. 야, 우리 시사 주간지 편집국장님은 그거 다 이제 책임지고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마감하고 그 주로 저는 주간에서만 뭐 한 2년 네. 이렇게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주간지, 월간지 쪽 기자들이랑은 뭐 대략 네. 다 알고 사실 주간 월간이 사실 신문에 잘 안 나는 거 혹은 그 이면의 얘기를 백브리핑에서 대선배님이라. 그러네. 힘듭니다. 주변에 이면을 힘들어요. 전해주시는. 그럼. 전해주시던. 네. 네. 출입처 있는 기자들이 차라리 낫지. 주월간 기자들 너무 힘듭니다. 진짜. 차라리 그냥 그 출입처 있으면. 나오는 거 그냥 쓰면 돼요. 번트만 되면 되거든요. 네, 없으면 쓰면 돼요. 이거는 그냥 꼭 안타를 쳐내야 되니까. 주월간 기자들 없는 거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머리 진합니다. 진짜 술 한잔 하셔야 되겠죠. 아주 백브리핑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주.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네. 오늘은 오늘은 뭐 아주 요즘 핫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흥미로운 이야기. 네. 한국 재벌 형성의 역사와 현황. 와. 그들과의 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성장했나. 재벌들은 재벌끼리 네. 또 어떤 서로 관계를 맺고 있나. 예. 네. 금맥과 혼맥. 예. 제가 이거 전에 이제 한 6년쯤 전에 한번 그와 관련된 책을 좀 썼었고요. 이 제가 이제 혼맥으로 해서 네. 사이트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혼맥 사이트요. 네, 티스토리에 이제 혼맥 박사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3프로TV 김동완 의장의 혼맥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스토리 김동완 의장의 성장 스토리, 네. 3프로의 성장 스토리 하면서 김동완 의장의 부인은 누구고 아이들은 누구고 그럼 그분 클릭하고 들어가면 또 그분의 뭔가 나오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사이트를 만들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 만들고 그냥 제목을 이렇게 김동완 치면은 김동완 의장의 스토리와 혼맥이 쭉 나오는 현재 뭐 한 250명 정도 예. 정관계 유력 인사들 중심으로 거기에 등재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뭐 어떻게 보면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핫피플들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뭐 관심을 좀 가져왔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 재벌가 이쪽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혼맥의 중심 네. 재벌가 정치 권력 이쪽이다 보니까 이 재벌가 쪽에 우리나라 재벌들의 형성 유형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요. 네. 이건 재분류입니다. 그냥 제가 분류한 건데
네 가지 유형으로 딱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한국의 재벌들이 형성이 됐는가. 첫 번째는 이게 옛날부터 그러니까 선대부터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재벌들이 있어요. 그냥 땅 재벌? 네, 땅 재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토지 자본이 산업 자본으로 바뀐 이런 경우인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삼성이죠. 삼성이 원래 부자였어요? 아, 삼성 엄청난 부자였죠. 이병철 회장의 아버지가 이찬웅인데 네. 그때 당시에 흉년에도 1,500석 와. 풍년 들면 최소 2,000석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천석군이네 천석군 예, 천석군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 천석 2,000석이니까 네. 1년에 2,000석 이상을 수확하는 그런 아주 수확하는. 두농의 아들이었던 거죠 이병철 회장 뭐 한 석이 두 가마니? 뭐 통상? 통상 한 석하면 한 가마니 아닙니까? 두 가마니인가? 두 가마니죠. 두 가마니. 두 가마니. 우리 그럼 2,000석이면 4,000 가마. 요즘 쓰는 가마니로 두 가마니. 80kg 한 가마 네. 두 가마. 80kg 두 가마니까. 네. 네. 엄청난 부자. 엄청난 거지. 보통 한 6석 정도만 한 사람이 1년 내내 먹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옛날 얘기지. 쌀만 먹을 때. 근데 뭐 이병철 회장의 그 맏아들 이맹희 씨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 거기 보면은 3,000석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00석에서 3,000석을 오가는 그런 부자였던 거죠. 네. 근데 뭐 삼성만 그런가? LG도 그, 비슷합니다. 그 GS 그룹의 허만정 그 허씨 그쪽도 굉장히 부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구씨, 허씨 네. 전부 다 그 진주 쪽에 아주 대지주의 네, 지수. 예. 네. 지수면 대지주의. 아 근데 그 얘기가 나와서 사실 그 진주 쪽의 지수라고 거기가 삼성, LG 창업주들이 다 GS, 나왔죠. 효성. 다 거기 나왔죠. 다 있죠, 거기. 그렇죠. 마을에서. 다 그 마을. 아, 그것도 특이하더라고. 다 그 부근들이죠. 네. 같이 또 그 같이 자랐죠. 어렸을 때부터 다 알았어요 서로가. 네. 예, 효성, 삼성, LG가 그렇습니다. 예, 효성 창업주들끼리 서로 그냥 알고 지낸 어린 시절에도 알고 지냈다고요? 그렇죠. 이병철 회장의 야. 형과 효성 창업자가 또 조홍재 회장과 또 친구였고 또 LG 창업자 구인회 회장과 또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또 고향 또 고향 친구로. 그렇죠. 같이 야, 그것도 신기하네. 조그만 마을에 같이 학교를 또 같이 다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거의 같은 반. 진짜 지수라고 그것도 이제. 사실 의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 진주라고 해야 되나요? 진주죠, 진주. 진주죠. 네, 진주. 거기서만 그렇게 한국에. 그게 이제 강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넘어가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했던 건 참 그것도 한국 재벌 형성사에서 희한한 경우죠.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같은 그 지역에서 그렇게 그래서 아마 그 제가 알기에는 그 초등학교에 그 나무도 심고 했답니다. 기념 세 명의 재벌 회장이 난 그런 곳이라고. 형 나무 심었어요? 나무 심었단 말이에요. 네? 그 삼성, 네. LG 뭐 대표적이고 GS도 마찬가지죠. 효성도 마찬가지예요. 효성 부자 원래 부자예요? 예, 거기도 경남 함안 출신의 아주 대지주 예 아들이었죠. 그때 뭐 효성 조홍재 회장이 쓴 회고록 이런 거 보면은 삼성이 창업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갈라서게 된 배경이기도 한데 처음에는 삼성과 조홍재 회장이 이병철 회장과 조홍재 회장이 같이 사업을 했었어요. 동업으로. 네, 동업으로 같이 이제 하다가 그 조홍재 회장 회고록에 따르면 내가 당시 돈으로 1,000원을 내고 이병철 회장은 700원 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삼성 말은 다르죠. 삼성은 우리가 오히려 훨씬 많이 하고 조홍재 회장은 별로 안 냈다. 뭐 이런데 어쨌든 그러저런 과정에서 서로 이제 갈라졌군요. 갈라서면서 이제 조홍재 회장이 나이 56세 돼서 효성을 창업하는 거예요. 굉장히 늦게. 아, 56세까지는 지금이라도 나 해야 되겠다. 네. 동업을 하다가. 그렇죠. 굉장히 늦게 하면서 이제 오늘 효성을 이루는. 어쨌든 그분도 굉장히 부자였고 일본 유학도 뭐 다 갔다 오고 조홍재 회장은 중간에 이제 이병철 회장은 일본 유학 갔다가 왜 마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거든요. 조홍재 회장은 다 마쳤고 되게 큰 사업하시는 분이 뭐 하다가 학업은 마치지 않는 게 보통 전통이거든요. 미국도 좋잖아. 빌게이츠도 뭐 스티브 잡스 네. 이병철 회장 졸업장이 없어요. 졸업장이 없습니다. 필수다. 학교 졸업한 데가 없어요. 그 코롱도 대지주의 아들입니다. 코롱도. 아 그래요? 네, 거기 거기는 경북 영일인데 그렇게 해서 누구죠? 거기도 뭐 한해 이동찬 회장의 선친 이원만 이원만 아, 이원만 맞아요 네, 이원만 창업자인데 거기는 뭐 한해 한 500석 5,600석 이 정도라고 하니까 삼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대지주 대표적으로 원래부터 땅 부자들이 오늘날 재벌로 바뀐 기업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삼성, LG, GS, 효성, 코롱 이렇게 이제 들 수가 있는 있네요. 거죠. 예,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인인 그 박두월 여사 집안은 이병철 회장 집안보다도 더 부자. 아, 또 거기다가. 그래. 네. 아. 그래서 이맹희 씨가 쓴 자서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결혼할 때 이건 오히려 처갓집에서 손해 보는 결혼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 아, 처갓집에서 부인해서. 네, 그런 정도로 그 박두월 여사 집안은 더 부자였고 결혼할 때 하인을 30명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요. 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 삼성은 그 전부터 진짜 그리고 그 30명은 또 이제 먹여 살리고 우리 시댁에서 같이 뭐 그랬겠죠. 이제 그런 또 이게 적당히 또 땅도 주고 또 지참금도 주고 하죠. 뭐 다 했겠죠. 다 챙겨줬겠죠. 그다음에 요, 그게 이제 땅부자들. 네, 땅부자들이 이제 재벌로 바뀐 그런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부자가 된. 아. 최근이 아니고 과거로 봤을 때 전통적인 부자로 봤을 때 그런 부자들이 없었는데. 예, 대표적인 인물 정주영. 정주영 회장이죠. 정주영 회장.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나 가지고 네 번 가출. 했었죠. 세 번째 가출했을 때 제가 가끔 대한문 저 덕수궁 지나갈 때마다 그 풍경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세 번째 가출해서 아버지한테 잡혀 가거든요. 대한문 앞에 딱 둘이 앉아서 아버지와 정주영 회장이 앉아서 정주영 회장은 나는 안 간다. 산골에 농사지으러 내가 왜 가냐 이렇게 나왔는데 아버지는 네가 장손이다. 대를 이어야 된다. 눈물로 이제 아버지가 호소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병 저 정주영 회장이 거기서 눈물을 머금고 세 번째 가출을 접고 집으로 가거든요. 간다. 예, 그래서 대한문 앞에서 앉아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의 눈물의 설득, 아들의 못 갑니다 하는 그 풍경을 제가 가끔 이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아. 그때 이제 그런 풍경이 좀 떠올라요. 아, 네. 근데 그 장면에서 저는 그 정주영 창업주의 아버지도 대단하다. 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조금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네. 아니 뭐가 고향에서 서울까지 왔잖아요. 네. 휴대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빠한테 잡히지 세 번이나? 아니 지금 휴대폰 있어도 야 너 지금 거기 어디? 그거는 이 프로가 몰라서 그래. 어떻게 잡혀 서울에서? 옛날에 가출이라는 건 있잖아. 대부분 서울에 거점을 두고 오는 거지. 그리고 아. 그리고 장남이기 때문에 살짝 인편으로 해서 흘려요. 네. 아, 나 여기 나 행군돼가지고 죽은 줄 오면 어떻게 그 정도로 몰상식하지 않다니까. 김프로님이 많이 나가보셨네. 가출 해보신 것 같아. 얘기는 안 하지만 네? 뭐가 있는 것 같아. 고모나 잘 있다고 어떻게 좀 전해줘 이렇게. 무위에 거쳐서 그렇지 대부분. 그럼 어딨냐 그럼 어디. 정주영 회장이 가출을 처음에 왜 가출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왜 가출을 했을까요? 그냥 몇 살 때 했어요 처음에? 아니 뭐 몇 살인지 학교도 안 보내주고 계속 그. 농사일 시키니까 짜증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20살 이하는 가출은 본능이에요. 누구나 가출하고 싶어. 아니 아니에요. 뭐든지 결정적인 스파크가 있다니까. 네. 정주영 회장 뭐 스파크가 일었냐면 동아일보가 스파크를 동아일보 일깨웠어요. 왜요? 신문이 동네에 동아일보 지국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정주영 회장이 보고 그 통천의 세계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신문을 보고. 신문을 보고. 일제시대잖아요, 그때.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아, 이게 내 인생을 여기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세 번 다, 이게 뭐, 그 아버지가 세 번 다 쫓아왔던 건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저 뭐, 약간 정정해야 생각이 부족했지. 가다가 이제 외삼촌 집에도 들려서 뭐 거봐 내가 중간에 이제 흔적을 그럴 때 딱 이제 통해가지고 잡혀서 야 인마 너 그럼 안 돼.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지금 형님이 어떻게 했는데 지금 잡아서 이제 돌려보낸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거든요. 외삼촌 집에 간 거구나. 출연. 그런데 어쨌든 이 세 번째 부분은 아버지도 제가 보니까 정정 회장 아버지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이 평양에 있는 부기 학원 그걸 보고서 이제 세 번째 가출을 하거든요. 평양에 있는 평양에 있는 부기 학원을 가기 위해서 그걸 보고 가출을 해요. 아, 동아일보 보고. 네. 근데 그걸 아버지가 알아요. 아, 요놈이 이게 평양에 있는 부기 학원으로 갔구나. 네, 부기라고 하면 주산 부기 뭐 이런. 요즘으로 치면 주산도 어려울 건데 요새. 요즘으로 치면 이제 재무제표. 네, 재무제표. 네, 재무제표 장부 기입법이죠. 네, 장부 기입법 네. 이런 거 이제 배우는 그런 취직하려고. 학원. 네, 학원이죠.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또 같이 가니까 막 이렇게 알아봤겠죠. 해서 평양에 있는 부기학원을 간다고 해서 거기를 아버지가 쫓아 가시는데 없거든요, 평양에. 그럼 보통 예를 들면 저
이프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게요? 갔다 없다. 얘가 분명히 여기 간다고 하는데. 갔는데 네. 이놈의 정주영이가 없다. 없다. 그러면 평양에 있는 뭐 다른 어디 중국집에 취직했거나 뭐 그런 걸로 찾아보겠죠. 그죠? 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 이놈이 서울로 갔구나. 아, 서울의 무기학원으로? 네. 그렇게 딱 생각을 해서 서울로 아.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을 예,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제가 보니까 그래, 그 들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 그게. 굉장히 좀 똑똑한 분이었던 것 같고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지금은 뭐 우리가 그냥 뭐 아무것도 뭐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출해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뭐 쌀가게 하다가 자동차 회사 하고 뭐 이렇게 한 걸로 생각하는데 정주영 회장이 고시 공부를 했었어요. 고시 공부요? 네. 거의 무학이잖아요. 법전을 공부해서 시험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정주영 회장 자서전 이런 거 보면 알았네. 이 어디 외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섭외 같은 거 교섭을 하잖아요. 협상 이런 걸 할 때 웬만한 법률적인 지식은 본인이 다 그때 배운 그게 있어서 딸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이제 나름 그 정주영 회장의 예, 머리도 굉장히 좋았고 그런 이제 그쪽에 꿈이 있었던 거죠. 이병철 회장이 정치에 꿈이 있었던 거나 정주영 회장이 이 고시의 뜻을 뒀던 거나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병철 회장은 언제까지 정치에 꿈이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 그 무렵인가요? 그 들어와서 이제 뭐 한비 사건 나고 뭐 그 이후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한번 그 기었죠. 어려웠었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은퇴까지 네. 했었죠. 재계에서 이남이 구속당하고 뭐 그런 상황. 그렇습니다. 예, 예. 한미 사건도 저 재계 은퇴 당하고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야당의 실력자를 만나서 나 정치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기하는 걸 이제 주저앉혔다 뭐 그런 일화가 있던데. 이병철 회장은 사실 그 일본에 그 와세다에 유학을 가잖아요. 일본에 갔을 때 뭐 졸업은 못했지만 그때 당시 일본이 이른바 사상 투쟁이 아주 활발할 때예요. 공산당 막 이런 게 굉장히 활발히 활동할 때. 그래서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을 때예요. 그래서 막 데모 같은 게 굉장히 많았을 때. 근데 이병철 회장 호암 자전에 보면 그 물결에 한때 나도 휩쓸렸었다 이런 맥락 얘기가 있어요. 데모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이병철 회장도 일본에 갔을 때 사회 참여적이란 얘기네. 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런데 뭐 이건 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았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같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어쨌든 한번 그런 흐름 속에 이병철 회장도 관심을 갖고 좀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정치권에 한번 뜻을 뒀다라고 본인이 또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것은 나와 맞지 않는다.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뭘 했냐. 언론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정치보다도 더 크게 사회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언론 사업. 을 생각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이병철 회장이 털어놓는데 그래서 이제 홍진기 그 씨를 만나게 되고 그렇죠. 홍진기 TBC 만나서 이제 네. 미디어 쪽을 이제 상당 부분 홍진기 회장 쪽에 맡기면서 중앙 미디어가 된 거죠. 예, 중앙 미디어가 그러니까 그분이 한 뭐 됐고 좀 늦게 태어났으면 분명 유튜브 하셨을 거야. 그 전에 워낙 그 이병철 회장이 아까 그 김프로께서 말씀하신 그 한비 사건을 겪으면서. 아들이 이제 차남이 구속이 되고 그렇죠. 이창희 씨죠. 예, 이창희 씨가 구속이 되고 이병철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제 장남인 이맹희 씨가 삼성을 이끌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좀 시간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병철 회장이 다시 복귀를 모색을 하게 되고 그 복귀를 모색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 차남이 이 구속됐던 차남이 나와서 아버지에 대한 그 여섯 개 항의 이른바 비리 의혹을 적어서 청와대 경호실에 투서를 하게 되죠. 그 투서를 받은 사람이 전두환 중령이었어요. 당시 청와대 경호실에 있던 이 전두환 일가와 삼성 쪽은 관계가 깊습니다.
야, 아. 거기서 그분이 나올 줄이야. 네. 정말. 아니, 근데 왜? 아, 중령이 뭐 외청하다가 있어? 왜? 아니 왜 일단 왜 관계가 깊냐면 삼성이 왜? 대구에서 사업을 이제 삼성 상해 해서 1938년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삼성 상해 뭐 국수 이런 것도 막 하고 하는데 그 이제 상해 앞쪽에 개천이 있었고 건너편에 이른바 이제 빈민촌이 있었던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거기에 전두환 일가가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삼성상해 열대. 네. 아, 전두환 뭐 합천 아니야? 합천? 이제 고향은 합천이죠. 근데 아. 이제 대구에 와서 살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일가들이 삼성상해에 와서 지금으로 치면은 뭐 알바 비슷하게 이렇게 아. 일당 비슷하게 받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맹이 그 회장이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전두환, 노태우, 뭐 김복동, 정호용, 김윤환 이런 사람들 어렸을 때 내 중마 고우다 이렇게. 누가 야 이병철이? 이병철 회장의 맏아들과 아~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김복동 등등이 전부 다 오공실세들. 네, 오공실세들 그 불알 친구들이다. 이병철 상업주도 그때 해서. 쌀 장사했을 텐데. 당연히 알았죠. 예, 네, 알았고. 아, 야, 네 이름이 뭐고 그럼? 본인은 전두환이야. 아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고등학교 때는 이 사람들이 인연이 없었어. 왜냐면 나머지는 경북고등학교 나왔고 여긴 대구고 나왔거든. 아니.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그 이맹희 씨가 경북고 졸업했잖아요.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경북고 나왔잖아요. 대구 공고를 다니다가 1학년 때 경북고로 전학을 와요. 1학년을 이제 마치고 나서 2학년 때 오겠죠. 아 그래요? 네, 1학 이제 전학을 오는데. 근데 그때 시험 봐서 될 때인데 전학이 되나요? 전학을 왔어요. 어쨌든 네,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왔습니다. 근데 대구 공고에 전두환 노태우가 같이 다녔거든요. 아 그래요? 전두환은 네. 끝까지 다녔죠 대구 공고를. 네, 전두환은 이제 대구 공고를 졸업을 했죠. 그러니까 노태우가 경북고로 전학을 오면서. 이제 뭐 이맹이 뭐 정호용 김복동 등등과 이제 어울리게 되고 전두환도 같이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노태우를 연계로 해서 그렇죠. 그때 시절부터 또 이제 이맹이와 전두환은 어렸을 때부터 그 삼성 상해 이렇게 같이 일하고 이런 인연이 있으니까 그런 매개가 있으니까 금방 같이 이제 어울리게 되죠. 그러면서 야. 나중에 전두환 동생이 정경환 그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을 지냈던 거기가 삼성 비서실에서 경호원으로 근무를 하죠. 삼성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합니다. 실제로 청와대에서도 있었잖아요. 청와대에는 있지 않았죠. 정경화는 청와대에 있지 않았나요? 그래가지고 116대 전... 형한테 그걸 다 알려주고 그런 걸로 제가 알겠는데 정경화는 청와대에 있었나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삼성에는 있었고 나중에 새마을운동본부 그거 지내고 이렇게 이제 삼성과 인연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병철 회장의 차남 이창희 씨의 투서를 받은 게 어쨌든 청와대 경호실에 있던 전두환 중령이었던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당직이었든 뭐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라인이 아니, 그것도 되니까. 원래 알아서? 이창희 씨가 알았는지는 분명치 않아요. 그런데 전두환이 받았고 그걸 박종규 경호실장에게 줬고 박종규 실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죠. 이병철의 비리 의혹 그 여섯 가지 이창희의 투서를.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좀 뭐 여성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 등등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야 그런 건 뭐 치워라. 그러고 이제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그건 조사해라. 박정희 전 대통령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실제 조사를 합니다. 했는데. 예, 결과가 이제 뭐 고려청자 등을 사들인 데 쓴 걸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게 하여튼 삼성의 후계 구도가 바뀌는 부분과도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하여튼 묘한데 그때 이제 아버지를 왜 어떻게 모함해서 투서를 할 수 있느냐 장남이 그렇죠. 차남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창희 씨가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들어가야 될 게 아닌데 촛대를 메고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나와보니까 홀대를 하는 거라 안 챙겨주는구나. 아, 그리고 형이 이제 그 형무소 앞에 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오고 뭐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서운함 같은 게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형에 대한 서운함. 그렇게 해서 했고 근데 이제 이병철 회장은 이맹희 회장도 의심하죠. 장남도. 아니 너랑 전두환이랑 친구인데 네가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아, 투수 사건을. 네. 그렇지. 그래서 결국 너도 동생이랑 짜고 지금 니들이 나를 몰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후계 구도가 장차남을 건너뛰고 삼남인 이건희 회장 쪽으로 급선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막후에 삼성의 후계 구도에 이가 급선회 하는 삼남으로 가는 그 과정에 전두환이라는 그러네, 하나 그러네. 인물이 거기 있었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 아이러니라고 봐야 좀, 되겠죠. 좀 당직 서던 전두환은 이 수사를 보고 야, 이거 어렸을 때 쌀집 아저씨 그 얘기네. 알고 있었는데 이맹희 회장은 그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서전에는 아니 내 친구인데 친구라면 당연히 그런 투수가 들어오면 나한테 알려주어서 대처를 그럼 내가 했을 텐데 친구라고 하면서 요놈이 나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 입지를 다지는 걸로 그걸 이용했다. 오히려 예 이맹희 회장은 그렇게 이제 또 전두환 당시 그 중령에 대한 서운함을 그렇게 또 기록을 해놨거든요. 하여튼 그럴 뭐 수 있겠구나. 그 부분도 뭔가 좀 재밌는 아 그것도 처음 알았네. 스토리 삼성상의 건너편에 판자촌에 살았다. 예, 그래서 전두환 군이 있었다. 예, 그 개천 건너 아이라고 전두환을 칭했죠. 개천 건너 아이. 개천 건너에 사는 못 사는 동네에 사는 아이. 예, 이렇게 이렇게 불렸던 걸로 삼성 그 집안에서는 예, 그렇게 당시에 불렀다라고 하고 나중에 50대 그 TBC까지 언론 통폐합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병철 회장이 완전히 이제 그냥 굉장히 격노하는 거예요. 그때 일마 봐라 이렇게 됐겠지. 그렇죠. 아니, 까가 까가 많이 컸네. 뭐 이제 이러고 말을 못 하고 막 그런 어쨌든 삼성과 이 전두환 쪽과의 또 아주 악연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현대가 있고 두 번째가 롯데죠. 롯데. 롯데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저는 이제 친격호 회장이 참 대단한 아, 롯데도 자수성가. 아, 엄청나죠. 어떻게 보면 거기는 정주영 회장보다도 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왜요? 말년이 이제 좀 험하게 그렇게 돼서 그런데 친격호 회장이 그 일본으로 갈 때 일본으로 가거든요. 19살 때. 근데 딱 83엔 당시 일본 돈으로 공무원 월급 두 달치라고 하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글쎄 한 5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딱 그것만 들고 일본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롯데그룹을 만들었으니까 정말로 무일푼으로 가가지고 더군 하나 한국인이 일본에 가서 거기서 바탕을 이뤄서 60년대 후반에서야 한국으로 진출하거든요. 근데 뭐 그 처가 도움을 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일본 가서 어느 정도 가서 성공하고 나서의 자리 잡고 얘기. 나서 그 건설회사의 딸이었으니까 부인이 일본인 부인이 그런 뭐 도움을 좀 받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 결혼을 할 때까지는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결혼 상당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결혼 자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격호 회장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신격호 회장은 역시 사업에서는요 귀인을 만나야 돼요. 신격호 회장 일본에 가서 귀인을 만납니다. 고물상 주인인데 거기서 이제 신격호 회장이 좀 알바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일하는 걸 보고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쟁이 막 저기 되는 이런 시기라 이제 군수용 이른바 커팅 오일 뭐 이렇게 자르려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이제 기름들이 들어가요. 네. 이걸 내가 자네한테 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이거 한번 해볼 생각 있냐. 팔로도 내가 알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머리가 쫙쫙 돌아가고 이거 뭐 돈도 대준다고 하지 팔로도 다 알아준다고 하지 이거 일생일대의 기회구나 라고 해서 그걸 딱 잡죠. 잡는데 이게 이제 미군의 폭격이 이루어지면서 공습이 이루어지면서 그 공장을 상당 부분 세웠던 게 다 잿더미가 돼버려요. 두 번 그런 일을 겪습니다. 두 번. 야. 보통 사람 같으면 사실 그때 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빌려줘서 예를 들면 이진호 기자께서 저한테 뭐 10억을 빌려줘가지고 뭘 좀 했는데 이게 맛이 부서졌는데 괜찮아 한번 더 해봐 하고 이제 5억을 추가로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 빌려준 분도 대단하네요. 대단한 거죠. 그 사람을 믿고 이제 한 거죠. 근데 또 이게 공장이 폭삭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려준 이 고물상 주인이 아닌 것 같다. 접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신격호 회장이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다시 도전을 해서 공장을 만들죠. 같은 그 기름 공장. 네, 거기서 이제 그걸 성공을 시켜요. 네, 그래서 거기서 확 일어나가지고 뭐 1년 만에 그 기록에 따르면 1년 만에 그 빌린 돈을 다 갚고 그 주인한테 고마워가지고 집을 한 채 또 사줘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그 껌 일본에서 만난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만났는데 사무실에 놀러 온 친구가 야 이거 한번 봐라 하면서 껌을 심는 걸 이거 요새 미군들이 이거 심는데 이거 괜찮다 하면서 껌을 이렇게 건네준 거예요. 10단 껌을 네. NFT야 NFT. 지금으로 치면 그거지 바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신경 회장이 씹어보니까 이거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본 최고의 품질을 가진 껌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 이제 연구소를 만들어서 진짜말로 최고 품질의 껌을 생산을 하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진짜 롯데가 대박이 나게 됩니다. 진짜 껌은 롯데 껌이었어 옛날에 네. 진짜. 아유 그 솔직히 미제 껌은 딱딱한데 조금만 씹어도 딱딱해지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롯데 추인껌 그거는 딱딱 소리도 나면서 그지. 현대 롯데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모일푼이고 이제 금호 같은 경우도 그렇죠. 박인천 회장. 거의 운전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운전해서 거기도 뭐 46살 때 그 광주에서 택시 두 대로 딱 그때 이제 시작을 해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을 읽었는데 지금은 뭐 요새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보면은 어쨌든 자수성가형. 네, 자수성가형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 뭐 현대사에 보면은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적산? 적산이죠. 해방과 한국 전쟁이라는 이 혼란기. 예, 혼란기에 기회를 잡아서 재벌이 된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일본의 그런 적산을 기업을 불어받거나 하는 이런 쪽인데 SK. SK가 예, 직물. SK, 예, 직물 선경 직물이라는 것을 창업자가 이제 최종건 회장이었죠 당시에. 최종건 회장이 최종현 회장이 형이죠. 예, 친형이죠. 인수를 해서 오늘날에 이제 SK 선경 직물 거기서부터 이제 SK지 않습니까? 선경. 선경. 예, 선경 직물에서 선경으로 바뀌고 SK로 바뀐 거죠. 원래 뭐 군복 만들어서 납품하던 데라서 교복을 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SK가 그렇고 한국 하얀. 한화. 한화도 마찬가지죠. 이제 적산이었어요? 예, 창업자 김종희 회장이 이제 한국 하약 공판 주식회사라고 일본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해방을 맞게 되고 그러면서 그 회사를 이제 김종희 회장이 인수를 하게 되죠. 53년쯤에 이제 해방 그 좀 지나서 그때 이제 인수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오늘날의 한화의 토대가 그때 이제 시작이 되고 뭐 한진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합니다. 적산. 한진. 네. 한진 적산은 뭐였어요? 그 땅 같은 거 적산 기업 자본 이런 것들을 좀 인수를 받았죠. 조중훈 회장이 그 당시에 이제 네. 이러면서 거기도 시작을 하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조중훈 회장은 오히려 저 미군들의 그 비즈니스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한진이 네. 이제 성장하게 된 베트남 전쟁이죠. 이제 50년대 후반 60년대 특히 들어가면서 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렇죠. 월남 때 쭉 컸죠. 엄청난 거기서 납품을 했죠. 월남 베트남 전쟁 때. 예, 그러면서 진짜 큰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대략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보통신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나라 재벌들의 어떤 성장사 이제 그 과정에서 하여튼 정치 권력과의 뭐 결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정경유착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상 속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2000년을 전후해서 정보통신 혁명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닷컴 인터넷 닷컴 열풍 이걸 타고 이제 그야말로 대 부호가 된 이 부자들은 그 전에 부자들과 달리 일거에 그냥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로 나아가는 이런 측면에서도 양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뭡니까 네이버 같은 건가? 뭐 네이버 뭐 카카오 예, 그런 거죠. 넥슨 게임 그죠? 그런 요즘에 이제 뭐 우아한 형제들 같은 뭐 그런 NC 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 이런 이제 정보통신 혁명에 올라타서 부를 일군 기업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이 재벌들을 뭐 큰 틀에서 이렇게 그 형성 과정들을 보면 이렇게 원래부터 토지 자본이 산업 자본으로 바뀐 거 무일푼에서 된 거 적산이나 한국 전쟁 혼란기에 이렇게 그 흐름을 올라탄 거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통신혁명에서 그 빠르게 그 흐름에 적응해서 불을 일군 신흥부자들 신흥부자들 이렇게 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나. 이건 뭐 순전히 이제 소종섭의 분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겠는데. 뭐 딱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 또 빠졌다면 약간 네. 이제 원래 상인으로 성공했던 집안 예를 들면 저런 데 있잖아요. OCI. 아, OCI나 대경 상인이라든지 뭐 두산이라든지 예. 전통 상인가. 아모레퍼시픽도 그런 그렇죠. 게 좀 있죠. 개성에서 예. 성공해서 예. 이제 45년에 서울로 오거든요. 그렇죠. 예. 원래 이제 그런 쪽에서 성공했다가 서울로 진출한 그런 기업도 그런 기업들이 있죠. 예. 그렇겠네요. 예. 그것도 재밌는. 근데 시작이 그렇다뿐이지 뭐 그 덕분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기에는 좀 예를 들면 원래 땅이 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하면 땅 있었던 분들은 그 당시에도 맞죠. 수천 수만이었을 텐데. 그렇죠. 예. 이 정도 된 기업은 굉장히 드무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 뭐 누구나 땅이 그 수천 수만 석 생산했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된 건 아니니까요. 그 적응하지 못하면 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발은 그랬다. 예. 하기야 닷컴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 뭐 진짜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때 그 실리콘밸리에 지나가는 개도 뭐 억원을 물고 다닌다 그랬으니까. 아 유튜브. 그랬다. 소동섭의 상식학교라고 있습니다. 아, 소동섭의 상식학교 많이 꼭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만 명 늘어나면 제가 3% 덕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구독자를 만 명 단위로 보통 이제 카운트 하시죠. 지금 5만 9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 안에 만 명 늘어나면 아 이게 3% 덕분이구나. 네. 그 이분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재벌은 또 재벌끼리 서로 혼맥이 이어지기도 하고 네. 또 권력자와 또 혼맥이 이어지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요즘 신흥 그 부자들은 또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특히 1960년 그러니까 1945년 해방부터 50년대까지는 한국 전쟁의 후유증 이런 것으로 사실은 우리 사회의 체계 자체도 많이 안 잡혔고 기업들도 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 자체가 우리 사회에 예. 네,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거였는데 60년 이후에 그러니까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화되고 산업화 흐름을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강하게 추진을 하면서부터 이제 동시에 이제 성장의 토대들이 갖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정치 권력과 이른바 재벌 권력이 거의 같은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은 어쨌든 국민들이 잘 살아야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네. 정치 자금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산업을 또 진흥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재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재벌들로서는 정치 권력의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권이나 사업권을 따면서 기업을 또 키워가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예. 요구들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들어가면서 기업과 재벌 간에도 이제 어떤 이 재벌과 정치 권력 간에도 혼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지금은 뭐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건데 뭐 예를 들면 호롱그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 쪽이 이제 혼맥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코롱그룹 이원만 창업자의 차남 김종필 전 총리의 그 예. 딸 예리 씨 이렇게 둘이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한화 같은 경우도 김승현 회장 조금 지난 거긴 하지만 김승현 회장의 부인 이 서영민 씨 그 장인 어른이 이제 서정화 전 내무부 장관 중앙정보부 차장도 하고 예. 예, 이렇게. 예, 되고 네. 하나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우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차남 이동훈 전 회장이죠. 이제 거기와 김영애, 김종희 창업자의 장녀죠. 거기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중앙정보부, 뭐 국무총리 또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한화손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고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 뭐 한진 같은 경우도 조양호 회장 돌아가신 조양호 회장이 이제 당시 교통부 차관의 장녀랑 결혼을 하죠. 운수기업과 이제 관의 어떤 이제 그런 결합 이것이 그 당시에도 뭐 화제가 됐었고 현재 지금 그 조원태 회장도 할아버지가 그 김재춘 전 중앙정보부장이죠. 그 부인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뭐 많죠. 이 정치 권력과의 결합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좀 성장하면서 아 그런 점도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기업들에서
창업자의 형이나 동생들이 또 국회로 많이 진출을 해요. 예를 들면은 그 한화 같은 경우도 김종희 회장, 김종희 회장의 형이 이제 김종철 국민당 총재. 아, 그 정치하셨구나. 네, 그 형이시구나. 육선 하셨고요. 그분도 이제 정치했고 또 동생도 김종희 창업자의 동생도 국회의원을 한번 했죠. 예, 김종식 씨라고 이렇게 했고 대림 같은 경우 지금 요새 뭐 DL이죠? 네. DL 그죠? 거기 같은 경우도 창업자 그 이재준 회장의 형, 이 이재형 전 저 국회의장. 국회의장. 예. 아, 그렇게 이제 진출했었고 LG 같은 경우도 구인회 창업주의 그 동생이 그 육선으로 이제 국회 의장을 했었죠. 거기도 누구시죠? 아, 구태회. 예, 구태회. 아, 구태회. 예, 육선으로 국회 부의장을 공화당. 국회 부의장. 예전 공화당. 예,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집안에서 이제 창업자들은 기업을 하고 뭐 형이나 뭐 누가 이렇게 동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국회로 진출하고 차출. 예, 이러면서 뭐 자서전 같은 데 보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전혀 도움을 준 바 없다. 이런 얘기를 꼭 기록을 해 놨어요. 진출했지만 정치적으로 도움을 얻은 바는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결합하는 그게 형태가 도움이라는 게 의무로 양으로니까 뭐 원래. 그러니까요. 그 자체가 벌써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혼맥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집안 자체가 정치권으로 해서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서는 재벌과 재벌들의 결혼이 이제 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조금 부를 쌓고 이러니까 이른바 부의 동맹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대표적인 게 뭐 삼성과 LG의 결혼. 어떻게 연결이 되나 이거? 이병철 회장의 이제 셋째 딸 이숙희 씨와 이제 구인의 LG 창업주의 삼남이 결혼을 하죠. 삼남과 삼녀가. 삼남과 차녀. 차녀가. 예, 이숙희 이숙희 씨는 차녀.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하면서 삼성과 LG가 이제 그 삼남은 누구시죠? 구자학. 아, 예. 구자학 회장이죠. 네. 예, 그렇게 이제 이병철 회장과 구인회 회장이 이제 사돈간이 되고 원래 구자학 고향 사람들이니까. 예, 네, 그렇죠. 같은 고향 사람들이니까. 원래 이제 가깝고 또 같이 같은 반 이었고 같은 반이었어요? 같은 반이었어요. 번호까지 나와요. 이병철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 26번, 구인회 회장이 6번. 같은 반이었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수 초등학교, 지수 국민학교가 대단한 국민학교네. 26번 반대인지는 제가 정확히 그 땅은 정말 26번 6번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이제 풍수하는 분들도 그 지수라는 데가 대단하다 이런 뭘 결과론적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답사 필수 코스랍니다. 네, 재벌가 그러대. 태어난 뭐 금난 포개형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금난 포개형 뭐라 그러는데 그런 건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많이 나와버리니까 뭐 또 할 말 없지. 실제로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야, 이제 우연히 정말 와. 재벌가와 재벌가 뭐 맺어지는 경우가 좀 점점 뭐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사실은 한두 달이 건너면 재벌가가 많이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 연결해서 하는 이유가 사람은 그냥 끼리끼리 사는 게 서로 편해. 그래서 그 이른바 그 높낮이 눈높이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서로 주고받을 게 좀 있어서. 사랑을 포기하고라도 그렇게 연결해라 이렇게 한 겁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김동완 저 소장님 지금은 소장님 의장님 김프로 예를 들면 김프로와 소프로가 같이 MBC에서 이렇게 라디오에서 한 꽤 예, 예. 진행을 저 같이 출연하고 저는 진행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알잖아요. 예. 알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개인사를 알잖아요. 그래 그렇게 했다니까 옛날에 결혼을 딸 그래, 줘라 예.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내 여식이 있는데 어찌나니 뭐 맺어주자.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럼 일단 검증이 됐잖아. 그렇죠. 여기 사위꾼 아니고 뭐 서로 그러니까 딸 우리 아들내미 관연한 아니, 오케이 야 그럼 한번 만나게 해주라. 그래 그게 곧 명령이자 결혼이야. 그렇습니다. 예. 그냥 하게 하는 거지. 예. 근데 요즘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되나? 이맹희 회장 그 삼성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회장 자서전 보면요 결혼 그 아버지가 딱 이병철 회장이 뭐 편지 보내요. 너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고향 내려와라. 와서 네 결혼해라. 그냥 그 명령 딱 내리면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누구 이러이러한 사람 이렇게 됐으니까
결혼할 때 얘기 됐어. 예, 다 얘기 됐어. 손봉남 여사. 그래도 아버지 제가 얼굴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그럼 얼굴 한번 봐라. 근데 뭐 얼굴 한번 봐. 본들. 아니 실제로 그렇게 썼어요. 비토권 있어요, 그럼? 비토권이 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멀리 이렇게 어디 들어가는 그 손봉남 여사를 이맹희 회장이 이렇게 한번 딱 멀리서 보고 그리고 결혼한 날 딱 본 거예요. 네. 세상. 옛날에는 손경식 회장의 누나죠. 손경식 회장의 누나죠. 그렇죠. 예. 네.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가 정해주면 그냥 하는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같은 이렇게 모임이라든지 또 유학이라든지 뭐 그런 그룹핑 자체가 이렇게 이제 많이 거기서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경우 중간 또 매개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뭐 그런 네? 그렇죠. 또, 예, 또.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렇죠. 예전에 그 고급 마담 뚜 그죠? 이 고위층들과 재벌과 네. 또 재벌끼리 엮어주는 어느 이런 수준 부분들 그 매출 규모 이상끼리만 연결된다고 하면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과 재벌 권력의 어떤 뭐랄까요 결혼으로 상징적인 게 이제 SK 최태원 회장과 네. 노소영 노태우 대통령 딸 노소영 씨의 결혼 그 아직 이혼을 한 소송 중이죠 지금도. 예, 네. 그게 이제 그 가장 상징적이었고 아마 그 뒤에는 88년인가 그런데 그 뒤에는 그 이명박 대통령 그 딸과 그 조현범 회장 고롱 아니죠 한타요. 뭐 지금 이름이 뭐로 바뀌었던데? 뭐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네. 회장. 고 네. 결혼 외에는 최근에는 그렇게 재벌가와 정치 쪽이 딱 한 그런 게 거의 없는. 그러니까 한 90년대 이후에는 그 별로 이제 재벌가에서 봤을 때 정치 권력이라는 게 정치 쪽이랑 해서 별로 도움 안 된다고 없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과거에는 그게 상당히 구설수만. 힘이 됐지만 왔다 갔다 하면. 그렇죠. 여러 가지 구설수에 나오르고 자칫하면 공격받고 이러니까 이제 필요하면 로비하고 말지. 그걸 왜 굳이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퇴주하면서 재벌가끼리 결혼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언론이라든지 언론계와의 결혼이라든지 법조계 인사들과의 결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가와 이제 동아일보 쪽과 혼맥을 맺은 거. 또 이미 뭐 중앙일보 쪽과는 혼맥을 이미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전에는 대통령이 회의에서 불렀는데 늦게 오면 야, 제 시범 케이스 좀 날려. 그럼 그냥 날아가는 국제죠, 국제.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죠. 뭐 하나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엔 대통령이 눈에 마음에 안 들면 몇 번 그냥 소송하고 버티다가 길어야 뭐 한 5년이지 뭐.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또 대통령이 부르는 경우도 별로 없잖아. 부지적하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또 하면은 뭐 당장 오히려 더 비판을 엄청 받는데 예전에는 워낙 달라져 가지고 그런 사회상이 이제 혼맥에도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요즘에는 이제 그러면 처음에 정치 권력과의 결혼, 재벌끼리의 결혼 이러다가 언론 법조 쪽과로 이제 확대돼가고 한 2000년 이후에는 이제 연애 결혼, 재벌가들도 연애 결혼이 상당히 이제 많아지는 그런 흐름은 결국 이제 재벌가들이 대개 이제 한 3세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이제 유학을 가거든요.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인연이 돼서 만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상당히 좀 많아지는. 근데 재벌들끼리 하더라도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죠. 예. 이제 거기서 사실 이제 그런 학교를 있죠. 다닐 만한 그 어떤 재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재벌가가 아니더라도 꼭 좀 그렇죠. 약간 수준이 낮더라도 예. 최소한 어떤 중견 정도 예, 돼야 이제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외국으로 그런 정도로 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거기서 만나게 되면 그냥 결혼하면 연애 결혼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좀 확률적으로 예, 확률적으로 훨씬 더 많아지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쭉 그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제 신흥 재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이번에 책 쓰면서 책 그 한국 최고 부자들의 금맥과 혼맥 요거군요. 요거. 한국 최고의 부자들의 금맥과 혼맥. 예예 예, 예. 아 이거 책 쓰실 거면 미리 얘기를 하시지 이거. 아, 다음에는 제가 뭐 출판사는 안 쓰도록 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예, 저 책을 쓰면서 이제 신흥 부자들 다섯 명을 거기다 이제 추가로 넣었거든요. 누구는 겁니까? 그게 다 다섯 명. 거기 이제 이해진 그 네이버 예 글로벌 총괄 그다음에 김범수 의장 그리고 김택진 대표 또 김봉진 우한 우한 형제들 그리고 김정주
네. 넥슨. 대표 넥슨. 네. 그렇게 이제 다섯 명을 그냥 뭐 김봉진 대표를 빼놓고는 다 거의 친구거나 뭐 그럴걸요. 아, 인연도 그게 예, 네. 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예, 거기도 참 흥미로운 그런 것들이 많고. 네. 저 결혼 신흥 부자들의 결혼을 보니까 제가 아까 연애 결혼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주로 이제 대학교 시절에 대학 다닐 때 유학도 아니고 대학 다닐 때 만나서 이제 결혼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거의 동지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할 때 그냥 뭐 결혼해서 되게 이제 전통적인 재벌들 하면은 부인들은 그냥 살림하고 어. 남편들은 밖에서 뭐 그냥 24시 돌고 이런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신흥부자들은 직접 그 창업 과정에 같이 뛰어들어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요. 맡아서 그 같이 기업을 키우는데 같이 일을 창업주의 아내나 창업주의 남편이 그러니까 동지적인 관계 연애 결혼도 하고 동지적인 그런 관계도 맺는 이런 것들이 좀 과거와는 좀 상당히 다른 측면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김정주 뭐 직함이 이게 보니까 전 대표 뭐 넥슨 전 대표인데 어쨌든 창업주라고 하시죠. 김정주 창업주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이죠. 예, 유정현 씨라고 부인을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대학교 2학년 때 김정주 창업자가 신입생으로 들어온 유정현 그 신입생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공학과. 예, 그때 이제 사귀게 돼가지고. 1년 후배? 계속 1년 후배 예, 쭉 사귀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카이스트를 김정주 대표가 합격은 했는데 서울대에서 그 학점 못 맞춰가지고 1년 더 다니잖아요. 들어간 줄 알았는데 봤더니 학점이 몇 학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다시 이제 합격한 상태에서 그 저 서울대를 마치고 나서 이제 카이스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카이스트에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박사과정 들어가기 전에는 결혼 못한다. 들어가면 못한다. 결혼하기 전에 후닥닥 결혼을 했는데 이 유정현 씨가 그 넥슨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아서 처음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그런 개발 능력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같이 돕고 안살림도 하고 경영지원 본부장도 맡고 지금은 그 지주회사 또 감사 맡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부인도 이게 뭐 김택진 대표도 뭐 윤성희 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지금 사장이잖아요. 거기는 보니까 뭐 가족끼리 다 해먹냐 뭐 이런 비판도 좀 많아요. 부인은 사장이고 본인은 창업주고 또 동생이 또 부사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또 엔치소프트는 좀 특이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조금 어쨌든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른 이런 좀 결혼 신흥부자들의 또 결혼 모습은 다르다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학번이 저 우리 저 소종석 국장님이나 저나 이분들하고 같아서 맞아요. 66년생 67 아, 네. 다 요 시기라 뭐 김범수 비슷한 한 달에 네. 건너면 다 아는. 네? 아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느낌이 어때요? 아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 어때요? 그러면 동갑이 한 10조 벌었어. 느낌이 어때요? 그럼 그게 뭐 어때서? 전혀 난 뭐. 근데 왜 울컥해? 왜? 아니 내가 뭐 버금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버금가는 걸로 알고 재벌들 얘기할 때 하고 우리 김프로님 버금가는 걸로 알고 신흥 재벌들 얘기할 때가 약간 톤 낸 매너가 달라. 네, 네. 뭔가 좀 틱틱 던지는 그런 느낌이야 지금. 어? 아니, 워낙 훌륭한 뭐, 분들이에요. 가족들 다 해먹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마음이 좀 안 듭니다. 이 근데 이제 질투의 결과인 누구지? 걸로. 누구지? 그 김택신 씨 같은 경우는 원래 내가 알기로는 저기를 갔거든. 현대전자. 아 현대전자 다녔었죠. 현대전자를 네. 입사를 한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현대전자를 입사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반도체 엄청 어렵고 이제 IMF 이후에 예. LG랑 빅딜하고 뭐 그랬었잖아. 근데 그 과 1년 후배가 아마 김택신 씨가 8호 학번일 거야, 아마. 8호, 예, 8호인가 8상가 8호, 8호 학번. 예. 그래. 내 고등학교 동창이 그 현대전자 바로 옆자리에 있었거든. 네. 얘한테 이제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얘도 이제 창업 멤버로 가가지고 얘도
지금은 이제 뭐 일신상의 이유로 이제 그 회사는 그만두긴 했는데 아. 꽤 큰 자산을 모은 친구가 있죠. 그런데 네. 원래는 게임 회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친구한테 얘기할 때는 인터넷 교육인가 뭐 교육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같이 나가서 하자고. 아, 창업할 때는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형도 처음에 이거 할 때 그냥 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팟캐스트 같은 거 하는 거야 취미야 이렇게 했어요. 이 책은 제가 못 읽었고요. 요거보다 먼저 쓰셨던. 그래, 나도 그건 읽었거든. 네, 이 아마 비슷한 책일 것 같긴 했는데 한국을 움직이는 홈맥 금맥. 근데 이 면전에서 이러긴 그렇지만 이분이 쓴 책은 한번 손에 잡으면 그냥 끝까지 갑니다. 아이고 고준. 감사죠. 진짜 재밌게 감사합니다. 글을 잘 쓰세요. 네. 아, 저 책 이제 쫙 팔리면 또 3% 아, 그러니까 덕택으로 제가 저희한테 안 오고 아, 재밌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관계상으로는 충분히 얘기를 할 만했었는데 예. 그래서 한 뭐 몇 달 저 고생했는데 하여튼 딱 옥동자가 나오니까 그래도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딱 하나 만화로 좀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만화요? 아, 엄청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만화 하나 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 뭐야 그 다섯 개 그룹에 그것도 쭉 조사를 하신 거죠? 예, 그 뭐 저도 직접 만나면 참 좋겠는데 김범수, 만날 수가 없으니까. 김범수 의장은 좀 다른 케이스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뭐 김정주 창업자나 네. 요즘 이해진 창업자나 예. 조금 유복한 집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다만 예. 이제 김범수 의장은 매우 가난한. 매우 가난하죠. 네, 그죠. 매우 가난했죠. 그 네. 거기 66년생인데 전남 담양에서 네.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그냥 그 비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보통 그러잖아요. 딱 그 스타일이어서 어렸을 네. 때 이제 서울로 이사 왔는데 여덟 식구가 네. 한 방에. 아, 예, 이남 삼녀의 부모님 네. 또 할머니까지 네. 한 방에. 그러니까. 여덟 식구가. 네. 아, 이렇게 이제 예,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서울 와서도 아버지가 뭐 막노동 하시고 목공 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그 현장에서 하는 그런 거 하시고 엄마는 또 이제 식당 일 주방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서빙 도와주시고 이런 네. 거 해서 굉장히 어렵게 예, 좀 살았고 이제 김범수 의장이 중학교 좀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버지가 정육 도매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조금 괜찮았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굉장히 힘들게 예, 좀 살았고 그래서 김범수 의장이 그 인터뷰 같은 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재수했거든요 서울대를. 그렇죠. 예, 서울대 떨어졌을 때 떨어지고 떨어진 걸 확인하고 집에 갔는데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근데 그날 딱 집에 가니까 또 빚쟁이들이 몰려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김범수 의장 아이고. 집에. 그래서 이제 김범수 의장이 결심을 하는 거죠. 아,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막 재수하면서 막 혈서도 피 이렇게 해갖고 피 내서 혈서도 쓰고 혈서? 예, 혈서를 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썼답니다. 그렇게 이제 오직 공부 여기서 내가 서울대 여기 못 가면 내 인생 없다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 그 산업공학과죠. 예, 들어. 갖고 그 여기 묘한데 아까 이제 경남 지수면 뭐 얘기했는데 이게 1986년이라는 시기가 IT 부자들 관련해서는 또 참 희한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86학번들. 86학번들 맞아요. 네. 예. 김범수 의장도 86학번이고 예. 이해진 6667 그죠? 예. 대부분 이해진 김정주 여기 다 이제 여기는 컴퓨터공학과 그렇죠. 예, 86 그 송재경 그 게임 엑셀 게임즈 예, 대표 거기도 86 또 그 쏙 그 다음 창업자 이재웅 거기 이제 연대 거기, 컴퓨터공학과 거기도 86 거기도 86 네. 그러니까 요 86 그룹 이 IT에서의 86 그룹이 현재의 뭐 이 신흥 부자들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DJ 정부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강하게 IT 진흥책을 정책, 썼잖아요. 네, 진흥책 쓴 그 근데 그런데도 참 묘한 거는 왜 8483이 아니고 86 8586이었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그때는 사실 그 나이가 그 기성의 관점에서 보면 창업하러 튀어나오고 그럴 나이가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그죠? 네, 맞아요. 대리쯤 되는 나이. 네, 네, 차, 물론 이제 대기업에서 사내벤처 같은 거를 처음 시작하고 그런 환경은 있었는데
유독 86학번 그 나이대가 뭐 우리 소국장의 저랑 뭐 비슷한 그렇긴 한데 네? 김봉진 저 창업자는 좀 다르잖아요. 여기는 다른 분들은 다 서울대야 보면. 김봉진 창업자도 나이도 어리고 그렇고 굉장히 저 여기도 가난하기로 치면은 김범수 의장이랑 비슷하죠. 전라남도 완도. 완도 완전 네. 섬. 완도에서 더 들어가는 소완도라는 조그만한 섬. 네. 거기서 태어났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뉴스 기억하니까 그 완도의 전체 그 학생들 초등학생들인가 그 태블릿 PC를 거의 1200대 정도를 그냥 무료로 다 기증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그 어린 시절 그것 때문에 예, 그랬을 텐데. 작년에 저기 저거 매각하고 그랬나 보죠. 거기. 그죠 뭐 딜리버리 희한 매각하기 딜리버리로 매각하기 전일 겁니다. 그게. 예, 어, 어쨌든 10억 쓴 건데. 예,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김봉진 의장도 하여튼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원래는 이제 좀 본인은 그림 같은 데 취미가 있어서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뭐 화가 되려면 좀 여러 가지 뭐랄까 학원 같은 걸 다니든지 좀 돈도 들고 하니까 거기는 못 가고 뭐 이래서 이제 수도 전기 공고를 갔죠. 네, 수도 전기 공고를 가서 서울 예대 그 디자인과 근데 네, 실내 디자인 수도 공고 나와가지고 서울 예대 디자인 가는 것도 사실 정 티피컬한 경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이색적인 경로죠. 예, 독특한 경로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네오위즈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디자인 하다가 요걸 좀 했었죠. 하다가 사업도 좀 한번 그 전에 말아먹은 적도 있어요. 그 수제 디자인 쪽에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그 뭐죠 그 가구 이케아 아, 이런 걸 보고 좀 꽂혀가지고 수제 디자인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가구 디자인 네 가구 디자인 해서 대치동에다가 그 본진을 공격하자 해가지고 대치동에 가야 돈 번다 해서 대치동에 매장을 수제 디자인 매장을 내고 이랬었는데 뭐 쫄딱 망했죠 그때. 그래서 몇 억 날리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도 보내다가 2010년에 거기 카페벤의 답심리점에서 우아한 형제들 거기서 이제 뭐 중학교 친구들 또 형이 그 아주 또 나름 이름 있는 개발자잖아요. 그 김광수. 예, 그래서 김광수죠. 셋째 형.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섯 명이서 이제 창업을. 아 진짜 형제들끼리. 형과 세 명은 이제 중학교 친구들. 그렇게 김봉진 이제, 창업주 중학교 친구들 세 명과 예, 김봉진 셋째 형과 셋째 형과 예, 예, 김봉진과 다섯 명이네요, 그죠? 누구 또 한 명 있었나 보네. 여섯 명이라고 돼 있던데 카페에서 창업을 했다. 그것도 좀 독특합니다. 예, 그 전단지 있잖아요. 전단지를 모으러 그냥 뭐 안 다닌 곳이 없더라고요. 그걸 모아서 이제 그 안에 집어 넣어야 되니까. 아, 한국 최고 부자들의 금맥과 혼맥이라는 네. 책 안에 있는 네. 알짜 내용들 몇 개를 뽑아서 주셨는데 제 생각에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엄청 많은데 오늘 1분만 아주 1분만 네. 했습니다. 그냥 이거 그룹별로 한 번씩 몇 시간에 걸쳐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좋습니다. 자 오늘 신과 함께 스페셜로 모셨던 시사저널 편집국장 소종섭 전 국장님의 재벌 이야기 재밌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